할렐루야. 오늘의 묵상노트 말씀은 열왕기상 12장 25절부터 33절 말씀입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후엘을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여덟째 달 곧 그 달 열다섯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여덟째 달 열다섯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지금까지 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예배라는 주제를 깊이 고민하고 연구해왔습니다. 그만큼 예배는 기독교인의 삶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주일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그 순간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고 또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먼저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단순히 특정한 시간, 특정한 장소에서 행하는 의례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는 것이며 그의 뜻을 수행하려는 우리의 마음가짐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 예배의 본질을 깊이 이해하기 위해 오늘 본문 속의 주인공 여로보암 왕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여로보암 왕은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입니다. 그는 물론 백성들을 위해 좋은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예배의 혁신입니다. 그는 백성이 예루살렘까지 가지 않고도 자신들의 도시에서 예배할 수 있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가 과연 어떤 결과를 가져왔을까? 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그렇다면 어떻게 진정으로 예배 드릴까를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여로보암 왕은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그가 임기하는 동안 여러 정책을 추진합니다. 그 중에 가장 주목할 것이 예배의 혁신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책 이상의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배는 단순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행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백성 그리고 백성 상호 간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입니다. 여로보암 왕이 가장 먼저 눈여겨볼 것은 예루살렘까지의 거리였습니다. 예루살렘은 당시 유일한 예배 중심지였기 때문에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 드리기 위해 그 먼 거리를 걸어가야 합니다. 이러한 물리적인 어려움은 곧 영적인 어려움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은 백성들에게 보다 더 쉽게 예배할 수 있도록 좋은 의도로 새로운 예배 장소와 방식을 도입합니다. 그리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너희를 이끈 신이라고 선포합니다. 그의 생각은 분명 백성들의 물리적인 또 정신적인 부담을 줄이고 북이스라엘의 민족 정체성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선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민족이 더 단합하고 안정적인 사회를 이루길 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가 이렇게 결정을 내릴 때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좋은 의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형식과 방식 그리고 백성에게 얼마나 편리한지는 중요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지를 먼저 고려해야만 진정한 예배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더 편리하고 쉬운이란 말은 얼마나 매력적인지 모릅니다. 우리 삶에서도 항상 우리는 편리성, 효율성을 중요한 가치로 여깁니다. 요즘은 스마트폰 하나로 모든 정보와 소통을 손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편리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더 편리하고 쉬운이란 현실적인 유혹은 여로보암 왕에게도 외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까지 긴 여행 그리고 혼잡과 복잡함 그리고 예루살렘의 유다 왕국 수도라는 정치적인 문제 등을 고려할 때 여로보암의 선택은 분명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은 황금 우상을 만들고 너희가 더 이상 예루살렘까지 가지 않아도 된다고, 또 금송아지를 통해 예배하면 된다고, 이제부터 편하게 예배 드릴 수 있다고 백성들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가 제안한 것은 분명히 편의성입니다. 사람들에게는 이 편의성이 더 큰 매력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편의성이 우리의 영적인 삶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여부입니다. 편의성은 자주 영적인 기표와는 반대 방향으로 흘러가곤 합니다. 빠르고 쉬운 길을 택하면 결과가 빨리 나타나고 만족감도 느낍니다. 그러나 그 만족감이 얼마나 지속될까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과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여로보암의 더 편하고 쉬운 예배 방식은 결국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그 결과 북이스라엘은 끝내 멸망하게 됩니다. 그렇게 성도는 더 편하고 쉬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선택하고 순종하며 나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여로보암이 선택한 더 편하고 쉬운 예배 방식이 문제가 되었을까요? 그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기준과 원칙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했습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백성에게 예루살렘에서만 예배 드리라고 명령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자신만의 예배 방식을 만든 것입니다. 또한 여로보암은 우상을 만들어 하나님을 대처하려 했습니다. 성경은 명확하게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은 황금 송아지상을 만들어 하나님을 대처하려 합니다. 여로보암은 사람의 편의를 하나님의 기준보다 우선시했습니다. 이것은 자기 백성과 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여로보암의 이런 행위는 단순히 편의성의 문제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기준을 무시하는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결국 북이스라엘은 심판을 받고 멸망의 길을 걷게 됩니다. 이러한 유혹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때로는 더 편하고 쉬운 방법이 매력적일 수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원칙과 기준을 무시하는 방향이라면 그 선택은 우리를 심판과 멸망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잊지 마십시오. 성도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것은 좋은 의도를 할지라도 부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의 시작은 좋은 의도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하나님 앞에 정당할 수 없습니다. 여로보암이 백성의 편의를 생각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선택이 어긋난 순간은 하나님의 성경적인 원칙을 무시할 때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좋은 의도가 있다 해도 그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은 아닙니다. 만약 사람들이 더 많이 교회에 나오게 하기 위해 현대적인 음악과 또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인하는 것도 좋은 의도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성경적인 원칙에 어긋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좋은 의도는 어떤 행동을 하는 동기일 뿐 그 행동의 결과를 결정하진 않습니다. 좋은 의도로 행동했다 해도 그 결과가 하나님의 원칙에 어긋나면 그것은 심판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여로보암과 북이스라엘 백성은 심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릴 때 그것이 하나님의 성경적인 원칙과 기준에 맞는지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단순히 이것이 사람에게 좋은 것이냐라는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칙이 우선이 되어 그 원칙을 따라 우리의 의도와 행동도 정립해 나가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로 가득 차 있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원칙과 일치하지 않으면 그 의도는 무용지물입니다. 분명 좋은 의도로 행동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기준과 원칙입니다. 이를 잊지 말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분명 여로보암이 취한 결정은 좋은 의도에서 출발했지만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원칙과 상충하게 되면서 심판받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기준이 최우선이고 좋은 의도만으로 부족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거나 어떤 행동을 할 때 그것이 사람들에게 좋다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실까라는 질문을 꼭 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기준으로 붙들면 분명히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을 기준으로 좋은 것을 붙들면 하나님의 성경적인 원칙을 무시하면 결국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잠시의 편리함을 가져다 줄 수 있지만 영적으로는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좋은 의도만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엔 부족합니다. 그렇게 지금보다 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섬기며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원칙과 또 삶의 기준이 되도록 기도하며 믿음으로 승리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여러 가지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좋은 의도만으로는 부족함을 여로보암의 삶을 통해 살펴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해하고 실천하기 쉬운 길을 찾아 나가려는 우리의 인간적인 경향을 주님은 잘 아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정하신 성경의 기준과 원칙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편리하고 쉬운 것을 택할지라도 그것이 주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과 기도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끊임없이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이 하루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